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또 우리 온라인 예배드린 성도들 원리스홀 비전홀 서로 다 인사합시다. 완전 복음 체질 됩시다. 이들은 말씀 가지고 복음 24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대통령 후보를 앞두고 서로 그야말로 온갖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는 욕설 논란 때문에, 야당 후보는 무속 논란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후보들 정책팀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상대 후보의 약점을 개인과 그 본인과 가정과 그 가문 온 주위를 다 뒤집어 가지고 이슈가 될 만한 걸 다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처절한 지금 그런 비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국가 정책 대결보다는 서로 흠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공격하는 것만 매진하는 형태가 아주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지금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뭐요? 비판에 더 큰 비판을 낳는 이런 끝없는 그런 비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런 비난, 이런 비판은요, 항상 되돌아오게 되지, 되돌아와요. 되돌아옵니다. 비판이. 결국 요즘 말로 하면 마상만 남든다. 마상이 뭐냐?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처, 마음의 상처, 마상.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이 이 마상만 그렇게 남게 되어 있어 정오가 빗발치고 결과적으로 뭐요?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물 건너가세요. 하나 될 수가 없어. 우리 민족이 그래. 민족성이 이거는 여승만 대통령이 그랬어요. 한민족은 모래알이다.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안 된다. 하나 안 돼. 하나 될 수. 그래서 유일하게 지구촌에 분단 국가 딱 잘라져 있어요. 한민족인데 그걸 잘려서 이 하나가 안 되는 지금 우리 여야도 하나가 안 되고 교회들도 하나가 안 되고 서로 싸우고 한기총 지금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국가에서 보낸 불신자 젊은 변호사.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하도 싸우니까 국가에서 보냈어요. 법원에서 보내서 변호사 네가 좀 맡아서 해결 좀 해라. 완전히 소금이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막 밟히는 이런 한국 교계의 모습.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갈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이 누구냐? 비판입니다. 비판. 비판, 이 비판은 모든 관계에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는 결과적으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비판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이 경고와 각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비판을 일삼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빨리 돌이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왜 복음 24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24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든지 교회가 원리서가 되지 못하도록, 기관이 부서가 가정이 원리서가 되지 못하도록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핵심 도구가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라. 계속 비난, 비판, 정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정적이고 부신앙적인 체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머리 좋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비판하는 그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체질들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가서 이용을 해요. 가지고 그냥 그 무능하고 힘없고 뭐 있으나마나 사람, 그런 사람을 사단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분란을 일으키도록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확 집어넣어요. 원리스를 깨버려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그래서 힘써 지키, 왜 힘써 지켜야 돼요? 이 사단이 자꾸 원리스 하나 되지 못할 깨니까. 이 사단은 계속 이 원리스를 못해도 깨는 부추김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교, 전도, 뭐, 하나의 나라, 2, 3조, 5천조 하나도 못해요. 무슨 가정이 다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다 부서졌는데 하나가 안 되는데 뭘 하나가 되겠어요? 어제 하나 교회가 우리 교회 이제 탐방을 왔어요. 하나 교회가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 그다음에 뭐 수석 장로, 장로회들 한 50명, 교육자들 한 뭐 30명, 이래 한 81명, 7명이라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내가 먼저 강의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했는데 어제 보니까 다들 잘했어요. 보니까 청년회도 잘했고 우리 저 장로님도 간증들도 다 잘했고 보니까 뭐 저 유니월드까지 가서 복지 선교 엔지오 다 그렇게 뭐 전 행정 목사 지시하에 모든 기관 부서들이 이 교육자들이 통총 동원돼서 잘 생겼는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 교회가 내가 볼 때 완전히 복음 공동체가 아니고 율법이 심하다 그랬어요. 내가 그 이유가 있어요. 설명해 줬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 안 하겠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 했다가 말았다가 방학했다가 뭐 추석 절기다 이거 아니에요. 24시 365일 24시로 계속 갈등 주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부정적인 거 비교식 비판을 하도록 계속 만들고 그런 체질들이 있습니다. 완전 복음 체질인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도 안 해요. 해봤자 효과 없으니까. 언제나 그런 삐딱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복음 24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속수무책으로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 전승동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린 삶, 복음 24 영적 체질로 변화되어 영적 영향이 입히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깨야 할 판단과 정죄의 예틀입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깨야 할 예틀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바로 합니다. 시작하면서 그냥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바로 나옵니다. 이것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지금 바울이 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느냐? 당시에 이 로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든 다문화 도시였어요. 전 세계는 로마로, 요즘 말하면 전 세계 인재들은 다 미국으로, 그렇죠? 자꾸 학위 받기 위해서 다 전 세계 똑똑한 사람 미국 다 가요. 그래서 뭐 학위 받으면 바로 시민권 줘버려. 왜냐? 그거 다 미국 전략이에요. 와가지고 장학금 주고 막 생활비까지 다 줘가지고 그걸 정권 정착하도록 거기서 미국에서 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미국사 사람 돼버리잖아. 그럼 미국이 계속 초강되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다 문화사회였어요. 서로 다른 문화 배경 속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 유대교 출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요? 다민족 교회라. 다민족 교회.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 유대 배경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옛날에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막 오니까 오잖아요. 교회 들어오니까 항상 판단을 했어요. 항상 비판을 정죄를 했어요. 계속 했습니다. 이 문화가 다르면요. 문화가 다르면 자꾸 틀리게 보여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건데. 이 문화가 다르면 참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문화가 다르면. 우리나라만 해도요, 팔도강산 다 오잖아요. 강원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렇게 보면요, 다 달라요, 색깔이. 참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사람. 문화가 다릅니다. 제가 서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지금 뭐 수십 년 사는데, 우리 사람 저 앉아있잖아요. 맞는 게 없어요. 음식부터, 습관부터, 말하는 것부터, 표현하는 것부터,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해결 안 돼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수용해야 돼요. 틀린 게 아닌데 율법으로 딱 보면 틀리게 보이는 겁니다.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거거든. 표현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경상도 중에도 부산 사람하고 대구 사람 또 달라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또 다르다니까. 완전 다릅니다. 문화가. 어떻게 좁은 땅에 이렇게 다르나? 안 맞아. 이거는요, 절대로 안 맞아요. 뭐로 될 수 있느냐? 복음 위에는 불가능해요. 이게 절대로 안 돼. 안 맞아. 그래서 저는요, 이게 서울 오는 지가 뭐 40년대도 부산에 턱 내려가면 그냥 고향 온 것 같아. 그냥 말이 처음 보는 사람도 말이 서론이 필요 없어. 그냥
정서가 바로 통해버려 그냥. 그런데 이 서울에는 안 그렇거든. 완전히 사람마다 다 달라. 그 신경 써요. 예의를 지켜야 되고 실수 안 해야 되니까 신경 써요. 부산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막 떠들고 막 던지고 막 그 유목사님 내하고 앉아가 농담 막 둘이서 하면요. 식사하면서 하면 비서들은 대구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멍 쳐다보고 하니 막 극단적인 표현을 막 해야 된다니까 직설적으로 막 해요. 서울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 낮은 하등동물로 봐요. 경상도는 맨날 하등동물이야. 우리 집사람이 너무 상처를 낸 데 받아가지고 우리 딸은 절대로 경상도 남자는 시집 안 보내겠다 이런 마음을 말을 하더라고. 받은 복은 모르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모래를요 딱 하나 대게 힘을 합치려면 세면이 있어요. 싹 발라버리면 콘크리트거든요. 콘크리트. 복음으로 싹 발라버리면 콘크리트 된다니까. 완전히 복음 되는데 이게 정서. 그래서 다른 문화 다른 지방 사람들이 결혼하고 사는 거 보면요 제가 볼 때 참 대단하다 그래 봅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인 사람 국제 결혼 사람은 존경합니다. 존경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어느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데 그 대단하지요. 그것도 복음이 있으면 복음으로 이긴다 하더라고. 복음도 웃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있다니까. 이야 신기하고 놀랍다. 특별히요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고 이러면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말하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 율법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야말로 선한 거예요. 왜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 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주신 본질적 이유를 놓쳐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자,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는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율법주의의 삶을 살다가 보면 결국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 또 남 또 다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나 죽고 너 죽자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나만 죽으면 돼. 다른 사람도 기어이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예요. 지금 로마 교회를 보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성도를 보고 하는 말이라고. 예전에 미국 그러니까 목사의 딸이란 책이 나왔어요. 목사의 딸이란 책이 나오는데 자, 이 책이 한국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을 누가 썼냐? 박혜란이라는 목사님이 썼는데 이분은 한국 교회의 최고의 영향을 입힌 신학자 박윤순 목사님의 딸이에요. 박윤순 박사는 누구냐? 미국 유학 가서 웨스트민스터 박사 받은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66권 성경을 주석. 66권 성경 주석을 딱 만들어버린 이 박윤순 박사는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신학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는 책이 박윤선 박사의 주석책이에요. 설교회 준비해야 되니까.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주석이 잘 됐어요. 박윤선 박사는 우리 기독교 교계의 최고의 공헌한 분이요. 주석을 썼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런데 이 딸
박혜란 목사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딸이. 근데 75세 때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은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큰 존경받는 분이고, 이분은 총신대학원 총장 하셨고, 또 뭡니까? 싸워가지고 반 잘라질 때에 또 합동신학원, 합동책이니까 합동신학원 총장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신학자였지만은, 가정에서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고, 사로잡힌 율법주의자였다라고, 박일환 목사가 이 책 속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아버지의 율법적인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무섭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고, 자기 자신은 물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이 단점만 보는, 지적만 하는, 죄를 지적하는 그런 예리한 눈을 자기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 저것도 전가, 저것도 전가, 뭐가 틀렸는가, 늘 부정적인,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의 진정으로 화해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장문의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 이해한 것과 가족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용서해라,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살아계실 동안에 용서해라,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박윤순 목사님의 미국에 있는 딸에게 찾아와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던지고 가면서 한 말이 뭐냐, 회개해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성경구절을 던져줬는데, 그 성경구절이 뭐냐?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대책 없어요? 답 없습니다. 반드시 죽인다, 너.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 목사님이 자녀들에게는 무서운 상처를 준 율법 주의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딸이 미국 가서 신학해보니 아버지에게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냐라고 이야기인데 못 알아들은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율법주의자들 특징은요, 이런 말을 못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요, 율법에 잡혀 있어, 율법주의 잡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을 할 줄 모른다니까요. 못해요. 이거 할 줄 알면 그 사람은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설령 또 고백을 한다 칩시다.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꼭 토를 달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너는, 이라는 토를 달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과하러 가거든요, 화해하러 가거든요, 정말 원리스 되고 싶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 끝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그때 사실은 당신도, 이건 사과 아니에요. 도리어 더 큰 상처 주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사과하러 온다고 와가지고, 사과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막 그냥 자기 변명하고 가는 거 꼴이 되잖아요. 아, 왜 이렇게 이런 책을 내었을까?
이 책이 나왔을 때 박윤선 박사님을 옹호하는 사람들 있었지만은 박일환 이 목사님이 75세에 75세면 완전히 이제 끝나는 시간 아닙니까? 75세에 가족사의 아픈 이 내용들을 들추어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한국교회 율법주의 전통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맞았다 틀렸다 원론적인 일은 잘못된 것 속히 벗어나라. 복음으로 갱신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번 주간에 설명절이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또 이렇게 자녀들 만나게 되면 정말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복음적으로 참 편안하게 용서를 비시고 화해하시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이 추석 명절 때 안 만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그래 하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뭐요?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그러던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뭐예요? 집 짓는데 기둥을 말합니다. 엄청난 큰 기둥, 대들보. 티끌이 뭐예요? 대패로 이렇게 할 때 떨어진 조그만한 거. 자기 눈에 들보,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끌, 그거 가지고 흉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사실요, 농땡이가 농땡이를 못 봐요. 착한 사람은요, 농땡이를 치는지 안 치는지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요 농, 아주 농땡이가 농땡이를 지가 쳐봐서 알거든. 그 농땡이 잡아내거든. 도둑놈이 도둑을 잡아냅니다. 원래 모두 수사하는 형사들은 또 다 거기 다 집 밑에 하나씩 다 전과자들 다 있어요. 그 앞집에 있다고. 안 그러면 잡아낼 수가 없어요. 신과. 그 문화를 모르면 그 바탕을, 바닥을 모르면 다 그렇게 됐습니다. 농땡이. 난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들보가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거 더 가지고 있어. 더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조그마한 약점 그거 가지고 막 흉보고 지는 깨끗하고 밝은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떠들고 돌아다니. 더 안타까운 거 제가 이부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은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못 깨달아요. 자기에게 말한 줄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합리화하고 넘어가. 영원히 해결이 안 돼. 자기와는 상관없는,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마치 재판관처럼, 검열관처럼, 이런 이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자기도 죽고 은혜 못 받지.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은혜 받겠어요? 은혜 못 받지. 그럼 죽는 거지. 남도 죽이고 은혜 못 받도록 상처 줘버리고 지도 뭐 안 받고. 그래서 비판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 지금은요 한국 교회가 철학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요 철학기도를 해요. 10시 모임은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 6시까지 합니다. 기도 참 그렇게 막 철학기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철학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시간이 지나 2시쯤 되니까 다들 피곤하니까 기도하다가 다 졸든지 자든지 뭐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조용하다 말이에요. 분위기에 조용한 눈을 딱 떠보니까 장로님들도 지사님들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저 모양이니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빨리 너도 자라. 우리에게요, 생각하게 하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여전히 창세기 3장에 환경 속에 걸려 있다는 증거예요. 쾌탈이면서 불신자야 뭐 당장 창세기 3장 소속이니까 대화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도 아직도 창세기 3장 지시를 받고 있어. 그 영향을 받고 있어. 구원받아 놓고. 그만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 저주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왜 그 영향을 받습니까? 아무리 옛날 체질을 할 때 빠져나와야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남들이 또 부정직이라고 하는데 부정직인 사람 특징이 몸이 안 좋습니다. 잘 보세요. 사업 잘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허감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성령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지. 어떻게 하면 그러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복음 체질되고 복음 24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응답받고 좀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밝고 천국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받고 메시지 잡으면 이 말씀을 레마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요, 강단 메시지 잡고 제가 분명히 내가 약속합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사이, 5분이나 10분 강단 메시지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메시지 잡고 그 부분에 하나 잡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 안 가서 치유될 거예요. 여러분 산성 체질은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산성 체질이 그냥 염려, 걱정, 화를 내고 불평, 원망만 하면 산성 체질 못 빠지면 몸 안 좋아요. 모든 게 다. 이 알칼리성을 바뀌어버리면요 모든 게 다 영향이 되고 모든 게 건강하게 만드신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 깨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복음 속에 복음 확 은혜가 풍성해지고 막 성령 충만하면 싹 다 빠지고 나면 병도 치유된다. 병도 여러분 삶이 치유된다. 삶이 진짜 그 치유돼요. 5분 10분 일주일 내내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한 달 해보세요. 완전히 바뀌는데 언제부터? 즉시로 오늘부터 하세요. 약속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그거를 강단에 잡고 하루에 다 5분 내 10분만 딱 기도하면 한 일주일 지나면 편할 거예요. 벌써 내 영혼 평안에 욕을 하든지 어려운 일생에 장세 3장이 아무리 공개해도 내 영혼 평안에 자존심이 상하고 막 기분 나쁘고 손해를 아무리 많이 봐도 내 영혼 평안에. 불신자보다 바보 등신 같지. 절대 내 영혼 평안에 뺏기면 안 돼요. 그거 뺏기면 여러분은 불신자나 다름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건 억울하잖아요. 그 적시를 해보세요. 그래서 응답을 확인하고 축복을 확인하고 생동한 눈치는 복음적 신학생활 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갖춰야 할 복음의 셰틀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판단과 정죄를 일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대요. 판단 비판하고 날 비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 5절에는 판단과 정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쌓인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지요. 아이고 막 빈단 막 이간 시기고 판단 비판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어느 날 그냥 이게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판단과 정죄는 뭐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고.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이 범죄이에요. 범죄이라고. 도둑질만 범죄가 아니고, 남 비판, 판단해 하나님 앞에서는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게.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살겠어요? 못 살지요. 체질도 아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과 정죄는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소망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아주 악하고 교만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예틀에 갇힌 사람들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라. 비판, 판단 그만해라. 특별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삶을 사느냐. 하나님 지금 참고 있지 않냐. 하나님 지금 너도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계속 거짓을 계속하냐. 너 그 하나님 멸시하는 삶이야. 알아? 그 말이에요. 못된 짓을 계속 하는데도 뭐 별 문제 없어. 나쁜 짓을 계속 하는데 별 문제 없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즉시 돌이키라. 자, 6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사도 바울이 이 예틀에 갇힌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 복음으로 세틀을 갖추는 삶을, 삶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 자랄 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너무 부모들이 부정적이고 너무 분위기가 부정적이고 이 그야말로 자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이 됩니다. 부모가요, 부모가 싸우지 않는 것을 본 자녀들은 결혼하고도 싸운 걸 몰라요. 모른다고. 그런데 부모가 늘 싸우고 싸운 데 자라는 자녀들은요 싸운 것이 정상인 줄 알아. 내가 수용로 교회 있을 때 오혜정 권사라고 내가 지금도 못 잊어요. 남편의 정장로님인데 이 두 부부를 이렇게 보면요. 두 부부가 내가 물었어요. 한번 물었어요. 권사님은 장로님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어째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우지. 난 자주 싸우는데.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가 정태성 그 성창그룹 회장님 예, 그 집안에 손녀예요, 손녀. 손녀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쭉 자랐는데, 한 번도 할아버지, 할머니 싸운 걸 본 적이 없대. 그래서 결혼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야, 그건 내가 충격받아 잊을 수 없는 게 있죠. 아, 그랬구나. 그 가정 분위기가 그래 중요하구나. 뭐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많아. 제가 그때는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 복음 속에 있으면 되겠는데 율법 속에 있다 보니까 주소 들어도 기억은 하는데 그거 잘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상처가 많고 상처 많은 사람이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사람 어떻게 죽입니까? 그 집안을 보세요. 그 집안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사람을 죽일 만큼 증오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자라는 환경이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복음 받으면 치유돼요. 네. 여러분, 복음으로 쇠틀을 갖추는 삶은요, 영생의 축복 속으로 여전히 예틀을 갖춘 사람은 진노의 분노 속으로 이게 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본문 7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 8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7절에서 나오는 선을 행하는 삶과 8절의 진리를 따르는 삶은요, 같은 의미지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인 진리를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는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본문 12절 이후에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계속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은 뭐냐? 율법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선한 삶이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을 용납을 하지를 못했고 결과적으로 판단과 정죄만 계속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됐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너희들을 헛받침을 하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이 말을 단순히 무슨 일반적인 선행을 의미하는 것을 또 오해를 해요, 종교인들이.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다양한 박애주의 활동을 하면 선을 행하는 거 아니냐?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선은 아니에요. 영적 본질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그리고 이거 참 깨닫는 게 보통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 대표적으로 천주교 교리 그 자체를 보세요. 천주교를 비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천주교는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는 대표적인 이 교리 중에 연옥 교리가 있어요. 연옥. 연옥 교리가 뭐냐? 천주교는요, 지옥과 천국 사이 연옥이 중간에 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영혼이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요, 그 자녀들이 육지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막 그렇게 막 미사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착한 일을 잘하고 자선을 잘하면 연옥에 있던 부모들이 천국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착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보다 훨씬 착해요. 기독교인보다 거짓말 덜 해요. 훨씬 착합니다, 천주교인들. 그 교리가 그래서 그래요.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나라 뭐 고아원, 양로원 다 천주교예요, 천주교. 선을 행해야 되니까, 선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의 선을 오해한 것이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 교로 있다가 기독교 들어온 사람들 싹 다 지금 선을, 하나님의 선을 다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연옥이 있어요? 죽은 자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돼요? 구원은요, 인간 노력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없어요. 육체,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 가능해요. 그걸 끝난 거예요. 이 천주교는 연옥 교리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느냐.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 마리아, 무죄인 탓을 믿습니다. 마리아 죄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 종신, 처녀설.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데 처녀입니까? 예수님 말고도 행자들 많이 낳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마리아 부활 성천설. 마리아가 부활했습니까? 마리아 성천했어요. 이 교황이 한국에 와가지고 마리아 부활 성천설을 큰 행사했잖아요. 거기에 어? 우리나라 최고의 오페라 여자 가수가 울면서 찬양 노래 부르고 마리아 부활 성천설 성경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교황 무엇을 교황의 말은 성경과 같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천주교의 교리 한마디 요약하면 뭐냐?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의 결정판이에요. 그냥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세트를 갖춰야 합니다. 138 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돼야 돼요. 영계 전 성도는 날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이 복음 메시지 통해서 예트를 팍 깨버리고 세트를 갖추고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라는 책이에요. 뭐 책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듯이 이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이 갈등이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이 책에 흐르는 중요한 관점은요, 바로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부모가 먼저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부모가 먼저 복음 돼야 자녀들이 복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변해야 돼요. 10대 청소년 거북한 포장의 사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북하죠. 제 10대 꼴통이지요. 사춘기 돼가지고 그냥 부모 말도 안 듣고 막 그냥 사고마치고 얼마나 10대가 제일 무서운 시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근데 성경은 뭐라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 거북한 10대 이 뭡니까? 이 포장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끝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거북하다라고만 바라보면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부모가 먼저 그릇을 키우고 성장하면 이 거북한 10대가 거룩한 10대가 된다.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복음 24가 딱 되어버리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문제인데 내게 문제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자기 한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모든 건 자연스럽게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힘주고 용기주고 새롭게 하고 다시 하게 하고 다시 용서해주고 다시 7번씩 7번씩 용서.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24 여름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적당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 영계 전 성도 복음 24대에서 영적 체질이 되어서 누구나 다 237 영혼 살리는 섬밋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이 명절 주간인데 모든 일가 친척 가족들 만나서 정말 완전 복음 24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예언계 성도들 한 주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